저녁으로 만들 거. 제가 이거는 진짜 만든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징어 볶음 많이 먹는데 낙지 볶음은 진짜 남편도 아마 제가 만든 낙지 볶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먹었던 낙지 볶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광화문 쪽에 자주 갔었거든요. 정확하게 광화문 어딘지 기억이 못 나는데 거기에 뭐 아무튼 낙지 볶음이 많은 그런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낙지 볶음 매운 거 진짜 매운 낙지 볶음이 있고 빨간색.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밥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먹게 넓은 그릇에다가 콩나물, 밥,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낙지 볶음 이렇게 올려가지고 비벼 먹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콩나물, 이번에 슈퍼가서 콩나물 산 것도 있고 네, 낙지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서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채소는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고추까지 해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2, 설탕은 1, 고추장 2. 간장도 2 넣어줄게요. 하나. 소주 1, 물엿도 1, 참기름도 1, 그다음에 후춧가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마늘도 1 넣어줄게요. 콩나물 먼저 삶아줄게요. 콩나물은 1분 삶아줄게요. 여기다가는 낙지를 살짝 데칠 거거든요. 여기다도 소주 살짝 넣고 거의 넣었다가 바로 뺐어요. 요거는 이따가 무칠 때도 맨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낙지 볶음 못 먹는 애들은 여기 저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돈가스 요거 만들고 있어요. 아가 내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차렸어요. 토마토 좋아하는 작은 꼬마, 토마토 싫어하는 오빠. 작은 꼬마랑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먹는 거야. 다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맘마 갑니다. 오기요 맘마. 밥이랑 같이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봐. 밥이랑 돈가스랑 고기랑. 먹어야 돼. 낙지 볶음을 반 정도만 만들어서 테이블에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소스 먼저 조금 넣어서 볶아줄게요. 네, 낙지 넣어줄게요.
파하고 고추. 콩나물 넣고. 네, 테이블에 가서 먹어볼게요. Oh no, I know what it is. It's squid or octopus. It's octopus. I like octopus. Gatorade! Spaghetti sauce. Mm-hmm. Mm. I don't think I want fried rice. I'm not a octopus. I'm gonna eat that. You gonna eat that? Right here. No. I don't want to smell the octopus. Octopus doesn't have really a smell. There's no smell the octopus. Yeah. You're smelling the spicy sauce. Do you want to see what mommy and daddy are eating? That's what we're eating. Octopus. Hey, yummy. That's actually isn't that a squid? Let me see. Yummy. That's an octopus. This is definitely octopus. What if it's squid? Yeah, it's octopus. That's what I said. No, you said ask, is it a squid? Whatever. Why? You gonna eat that? Yeah. Oh, 진짜? Mommy's gonna have to do something to it. No, just make me a day off. Hmm? Because it had all that, like, other stuff in it, and it was all vegetables. I have to make the fried rice, too. Make it. Maybe it's gonna be good. Yeah. 지금부터는 볶음밥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조금 빼고. Oh, this one? I don't think I like it. 남은 밥. Looks like this. 김치도 있어요. Creamy food salad. No. You guys. A little fried? Yeah. Oh, it was a stick. 그러니까 아버님이 김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반만. I got two. I think that will be. 마지막으로 참기름. 진짜. It's really good. I like it. I always like the fried rice afterwards. Yes. Yeah, but you can bring a ball or something or whatever, but you guys can only play in the backyard there. And you can only play for maximum 30 minutes. Got it ready for school tomorrow? You got school tomorrow. Yay! Are you excited? Mm-hmm. That's good. I'm going to go to ballet. You go to school next year. You have a very pretty dress on today. You look so pretty today. You're so lucky. This is like 10 out of 10. 3에다가. I imagine. Hello. 제가 오늘 베이킹 할 거는 제가 어제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놀다가 이제 뭐 막 유튜브에서 뭐 보다가 자도르님 유튜브 채널에서 인절미 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약 쿠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사진 보고 또 이제 뭐가 들어가나 이렇게 보는데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은 거예요. 딱 봐도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그래서 쿠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기 볶은 콩가루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인절미처럼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가루에다가. 그리고 또 쿠키에다가는 견과류가 들어간대요. 잘게 다진 견과류가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 딱 듣자마자 제 스타일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
집에 아몬드하고 호두하고 피칸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또 보니까 재료도 다 이미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남편은 아마 잘 안 먹을 것 같고 큰 꼬마 작은 꼬마 안 먹을 것 같은데 저를 위한 베이킹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박력분하고 아몬드 가루하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이것도 다 있었어요. 저희 집에 웬만하면 이렇게 베이킹하는 재료들이 안 떨어지거든요. 365일 뭐 밀가루, 계란, 버터, 뭐 박력분, 강력분, 아몬드 가루, 초콜릿, 뭐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무슨 코코넛 가루, 호두, 아몬드, 아무튼 막 이런 베이킹의 재료는 웬만한 거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만들 수 있게 있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맛있으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또 알려주고 해서 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레시피 잘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무염버터거든요. 무염버터는 100g. 이거는 상온에 두고 말랑말랑한 상태여야 돼요. 파우더 슈거 31g.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력분이 들어가는데요. 박력분이 케이크 플라워, 이게 박력분이에요. 이거를 저는 140g 넣어줄게요. 이거는 체에 쳐서. 이번에는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는 40g. 이것도 체에 쳐줄게요, 한번. 지금부터는 주걱으로 살살 섞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잘게 다져준 견과류예요. 이건 30g. 이렇게 하면 반죽은 다 됐어요. 반죽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7g씩. 이게 지금 8g이에요. 되게 조그맣네요, 생각보다. 짠. All you have to know really to be good at it, first step is to know what it means. Times is like addition, but instead of like 1 plus 1 equals 2, it's like 1 times 8. 이렇게 해서 쿠키는 320도, 화씨 320도, 섭씨 160도에서 18분 구워줄게요. 그리고 오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게요. Can I eat a ball? 200,000. 이제 겉에다가 무칠 콩가루 이거 만들어 볼 건데요. 볶은 콩가루 한 25g. 이거는 슈거 파우더 25g. 콩가루는 꼭 볶은 콩가루여야 돼요. 저 예전에 한번 그냥 안 볶은 콩가루 산 거 있거든요. 그냥 날 콩가루. 근데 그거는 이런 인절미 그런 맛이 아니라 완전 모르겠어요. 약간 다른 맛이었어요. 그래서 꼭 이거 살 때 볶은 콩가루로 사야 돼요. I said 25. 그래서 저는 25분 정도 구워줬어요. 뜨거워. Oh, can I have a glove too? 쿠키는 살짝 식혀줬어요. 콩가루. 이거 차가울 때 하면 잘 안 묻는다고 하니까 뜨거울 때 그때 입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봐. 뜨거울 것 같은데? 어때? 안 뜨거? 어떤 것 같아? 물 줄게. 어떤 것 같아, 맛은? Good. 맛있어? It has a really weird texture. Weird texture? When you bite into it. Really? Start chewing it. 지금 큰 꼬마가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약간 그 질감이 조금 이상하다라는데 나라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코팅해 줄게요. 오케이. 인절미 볼 완성이에요.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한데 제가 그냥 쿠키는 먹어봤는데 약간 푸석푸석한 그런 식감의 쿠키였어요. 이런 맛이구나.
마약 쿠키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 맛이었어. 근데 꼭 우유나 물이나 커피 꼭 같이 드세요. 왜냐면 되게 푸석푸석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요. 인절미가루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막 부드러운 그런 쿠키는 아니에요.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몬드 쿠키나 아니면 비스카리? 어떤데? 여기 spit it out in the garbage can if you don't want. 진짜 고소함의 최대치예요 이게 지금. 아몬드 가루 들어가고 견과류 들어가고 콩가루 위에 붙이고 완전 이런 고소한 맛 많이 달지 않거든요. 쿠키만 먹었을 때는 진짜 단맛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콩가루 여기다가 설탕이랑 좀 묻혀가지고 좀 달달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디저트 치고는 진짜 안 단 편이거든요. 뭐 먹었어? 근데 저같이 이렇게 어른 입맛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고소한 맛, 저 팥, 이런 콩가루, 또 뭐지? 막 그런 종류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뭐 할머님만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커피랑 마셔요, 꼭.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고기 산 거 있거든요. 돼지고기. 요걸로 돈가스를 만들 거예요. 귀찮을 때는 그냥 요대로 빵가루랑 입혀서 튀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거 이렇게 조금 다져주려고요. 좀 얇게. 오랜만에 좀 얇은 그런 스타일의 돈가스가 먹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두들겨줄게요, 이거. 맛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소금하고 후추로만 간을 해줄게요. 그래서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렇게 입혀줄게요. 밀가루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뿌려서 할게요. 따로 그릇에 안 하고. 이거는 이따가 튀기기 전까지 냉장고에서 보관해 둘게요. 그래서 어제 돈가스 다 재놓고 원래 어제 저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애들 축구 갔다 와서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냥 급하게 촬영 못하고 애들하고 남편하고는 돈가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먼저 돈가스 소스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 위에다가 소스 이렇게 뿌려가지고 경양식 돈가스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다 소스 미리 먼저 만들어 줄게요. 간단하게 소스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가스 위에다가 콘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콘마요에서 올리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콘마요도 지금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 마요네즈 요 정도 그리고 설탕도
여기다가 구워줄 거예요. 오븐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항상 있는 모짜렐라 치즈가 오늘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해서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치즈를. 그래서 여기 멕시칸 스타일 치즈 있거든요. 요거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파슬리 가루도 좀 뿌려주고. Just... 오븐에다 구워주겠습니다. 이제 데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 잘 익은 돈가스. 여기 양배추도 있고요. 마카로니 샐러드는 시판용으로. 그리고 또 깨야 되고 또 안 할 수가 없죠. 똑같이. 양배추 샐러드에 토마토 케첩. 요거는 이런 거 있으면 짤 때 더 예쁘게 나오고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경양식 돈가스 완성입니다. 그리고 콘치즈도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잘 녹았어요. 콘치즈도 완성이에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우선 돈가스 먼저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돈가스 만들었어요. 어제 원래 먹었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애들하고 남편 먼저 챙겨주고 오늘은 저희 아침에. 근데 저는 좀 추가했죠. 소스. 남편은 소스도 조금 먹는 편인데 애들하고 소스 안 먹거든요. 그리고 콘치즈도 만들고 해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스타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구독자님이 또 팁 주셨거든요. 요거 만들면 맛있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딱 기회가 됐어요. 우선 돈가스 먼저. 돈가스는 뭐 너무 맛있죠. 콘치즈도. 저 콘치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 영상에도 콘치즈 만든 거 되게 많았는데 오랜만에 만든 것 같아요. 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먹을 때 한 번씩 잘라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역시 저는 한국 사람. 그리고 다 자른 다음에 먹어야지 편해요. 약간 마요네즈 파티잖아요. 여기 마요네즈, 여기 마요네즈, 여기도 마요네즈.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양배추 샐러드 올려가지고 마카로니 샐러드. 콘치즈를 여기다 돈가스에다 올려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득 올려가지고 치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너무. 알죠? 양배추 샐러드는 무조건 추가. 또 요거랑 같이 별미잖아요. 이거 이렇게 돈가스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소스는 되게 간단한데 맛있어요. 근데 옛날 경양식 돈가스랑 비슷한지 이런 거 솔직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그래도 버터만 나면서 맛있는. 그리고 좀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그런 재료, 뭐 케찹, 간장, 식초, 설탕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레시피가 약간 되거든요. 돈가스 위에다가 뿌려 드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농도를 갖다가 약간 더 묽게. 왜냐면 너무 되직하면 잘 안 뿌려지잖아요. 이거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더 먹어보려고요. 콘치즈 올려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고구마 무스만 올리고 되게 많더라.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돈가스요. 저희 때는 돈가스 하면 돈가스, 생선가스 요 정도 아니었나요? 두 가지. 이거 하는 거 갑자기 옛날에 빵 생각났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매점 가면 이렇게 옥수수 콘, 이렇게 옥수수 마요네즈 이렇게 있는 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이없게 진짜 없었어요. 다 그냥 빵이고 되게 조금 옥수수랑 마요네즈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맛있다고 그렇게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먹으면 진짜 맛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이 마카로니 샐러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애들은 또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주 안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자주 가던 숙대 근처에 있는 닭갈비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닭갈비 먹으면 이렇게 마카로니 샐러드가 있었어요. 김치랑 마카로니 샐러드. 그래서 그거 이렇게 덜어 먹고 그건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였고 닭갈비 먹고 나서 저는 닭갈비보다도 닭갈비 먹고 나서 나중에 볶음밥 거의 그거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 볶음밥 더 좋아해가지고 마카로니 샐러드랑 닭갈비 볶음밥 그거 진짜 많이 막 먹고 다녔던 거 기억이 나요. 됐고 오늘은 요게 뭔가 별미인 것 같아요. 콤마에 올린 거.